안녕하세요. 별이, 아니, 다리와? 별입니다. 네, 오늘은 색종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리의 색종이입니다. 이것은 별이 색종이고요. 자, 오늘 꽃을 만들 건데요. 약간 붓꽃? 그건 닮았다고 합니다. 일단, 접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별이. 네, 문 닫고 왔어요. 네, 일단, 별이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일단 다리 잘 따라야 했어요. 제가 네.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카메라 돌리면서 보고 네. 있을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세모를 접어주세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색종이를 갖고 따라해보세요. 준비물은 이 색종이 한 장밖에 없답니다. 네. 지금 저희 둘이 있어서 두 장이지. 세모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네, 이 정도면 됐나요? 우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어렸을 때 저거 색종이 사면 무슨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외우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피면 이렇게 X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나와 있네요. 어디요? 펴보세요. X자. X자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다시 네. 잠깐. 여기까지는 쉽죠? 네, 여기까지는 쉽죠.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별이? 네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네? 여기든 상관없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부분으로 했어요. 반대로 돌려서 여기 볼록 나와 있는 곳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잡고, 여기 하얀색 부분에 요거를 꾹 눌러서 여기 꼭지점을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설명하면서 종이 접기 참 힘드네요. 네,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아래가 이렇게 흰 부분이 보이게 뚫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뚫려 있어요. 뚫려 있죠? 네. 뚫려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 그러면 요 뚫려 있는 부분 한쪽만 이렇게 손가락을 쑥 넣어서 좀 돌려준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아무 쪽이나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돌린 다음 눌러주세요. 아니면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누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별이. 자,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 부분도 한 장 넘겨서 또 해줍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쉬워질 거예요. 자, 저희는 이렇게 다 접으셨고요. 네, 다리도 다 접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좀 꽃 모양이죠? 완성이 아니라. 네, 당연히 되어 있죠. 나가세요.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이렇게 색이 있는 부분 말고 아래 부분에 하얀색이 있을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접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있을 텐데요. 자, 나 안 되는데? 여기 하얀색 부분. 아. 이렇게 하얀색 부분. 자, 다리도 잘 따라 하시고요. 네. 여기 아래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아니지. 먼저 요거를 치워요. 이건 요거를 여기 선에다가 딱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건 쉬워요. 네, 초보도 할 수 있는 색종이 찾기죠. 이렇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좀 로켓 모양? 뭐 그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 흰색 부분이 남아도 됩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다시 펴서 쓱 손가락을 넣어서 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요 꼭지점을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서 요 꼭지점을 꼭지점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별이 다른 부분도 전 색종이 토끼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나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리를 도와주세요. 다리 도와드리는 동안 네, 여러분 만들고 계세요. 오 다리 잘 됐네요. 저보다 더 잘 됐네요.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 네 요거 꼭지점을 넣어주고 요거 네. 꼭지점을 또 꼭지점에 이렇게 다른 쪽도 꼭지점을 그리고 꼭지점을 꼭지점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계속 만들 거예요. 원래 이건 좀 반복량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외우시면서 해가길 바랍니다. 또 하얀색 부분에서 저희는 네 여러분 안 걸리지 말라고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완성되어 갑니다. 다리 거는 이렇게 접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별이. 네, 저희 만약에 프로필 사진이 만약에 하트 파여 있는 사과라면 저희가 만든 프로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끝나고 요 색종이 네, 접기가 별이가 그린 사진인데요. 참고로 전 색칠만 했습니다. 전 색칠만 했어요. 별이가 엄청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아, 제가요 좀 미술에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몇 학년인가요? 무슨 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저 어른하고 어린이가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린이가 색종이를 배워야지 또 써먹으니까. 써먹어. 다 됐네요. 감사. 킥킥. 이미 당신 건 화면에 안 나와요. 에이. 저 나오게 해주세요. 화질이 좀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신 여러분, 까먹은 거 아니고요. 요거를 또 좀 넘겨주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다 넘겼습니다. 요게 아닌데, 아 생각났다. 이제는 이렇게 모양이 난 부분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으로 참고할 것은. 여기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합니다. 응, 여기요? 네. 그래야지 꽃이 완성돼요.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선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양 될 거고요. 화질 왜 이렇게 껌뻑껌뻑거려? 자, 카메라만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양쪽 다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종이학 접을 때 보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한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한 장 넘겨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으로 해주세요. 아이고. 저거 했어요. 이게 좀 뻑뻑해지면서 이 단계만 끝나면 이제 곧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해주세요. 이 한쪽만 해요? 아니요. 다른 쪽도 다 해요. 근데 그 다리가 좀 색종이 접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서툴어요. 시청자분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신 여러분들. 저 아직 다 안 했어요. 다리는 안 됐나 보네요. 다리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네, 다리님 거 도와주고 왔습니다. 예, 다시 평화로워졌네. 아니, 평화롭잖아요. 자, 지금 평화롭잖아요. 맞아요. 평화로운 채소리, 평화로운 나비, 평화로운 꽃들. 아, 이건 누구의 채소리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신 여러분, 끝입니다. 에? 짠, 붓꽃 완성. 아, 이게 붓꽃? 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여기 이렇게 연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육각형 난 연필보다 좀 둥근 연필이 더 잘 쓰일 건데, 연필로 하면 더 잘, 여기다가 꽃잎을 연필에다가 짜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얘가 좀 붓꽃 꽃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꽃잎이 접히거든요. 저도 할래요. 네, 기다리세요. 일단 제 거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짱 이쁘죠? 네. 시청자, 역시 우리 별이님. 시청자 여러분, 네, 저 별이의 색종이는 이렇게 예쁜 꽃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별이 다리를, 아니 다리 별이를 따라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예쁘고, 네,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꽃바구니를 만들고 엄마 아빠께 부모님께 드리면 정말 예쁜 꽃바구니가 될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만들기엔 좀 힘들겠죠? 자, 다리도 한번 해보세요. 다리 화면 넘어갑니다. 솔직히 종이접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잠깐만. 응? 어디 접는 거지? 까먹었어요. 이걸 까먹어. 아니, 여기 두 면을 했는데 한 면은 어디다 할지 까먹었어요. 한 면은 여기 있죠. 전 맨날 까먹어요. 한 면은 여기 있고. 네? 그러잖아요. 네. 자, 한번 펴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우악! 카메라가 쓰러진다. 멈췄어. 안 멈췄는데? 아, 그렇구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나 왜 이러지? 아, 여기 연필. 연필로 안 해도 그냥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얘를 펴서. 별이가 절 많이 도와주네요. 저도 꼭 후반기에는 멋진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 아, 잠깐만, 저기 별이 꺼 주세요. 자, 그러면 다 완성된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리 별이의 색종이접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게 다리 거고요. 자, 이렇게 모이니까 좀 이렇게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좀 더 예쁘죠?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색의 색종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쁜, 네, 예쁜 종이접기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접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냐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365일 언제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녕. 안녕. 해야죠. 안녕.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